날씨가 좋은 아주 가을 하늘이네요. 요즘에 아주 하늘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박 참회 가운데 이제 의협으로 지은 세 가지 제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참회하는 이제 세 가지 탐해 중재 금일 참회, 진해 중재 금일 참회, 치암 중재 금일 참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을 때 몸으로 잘못을 하거나 또 말로써 잘못하는 것이 사실은 그 근원이 이제 마음으로 짓는 어떤 죄업이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먼저 탐진치 삼독심이 있어서 우리 의식으로서 먼저 이제 죄업을 짓게 된다는 것이죠. 탐심이라는 것이 모든 이제 죄업이라는 것은 이제 나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있다라는 상을 가지는 것,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집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여기게 되면 내 것을 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집착과 탐의 애욕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심이 사실은 그 탐욕심을 조복받는 것, 집착을 조복받는 것, 그게 불교 공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내가 인생 공부가 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불교 공부가 좀 됐는지 안 됐는지, 혹은 내 인생이 괴로울지 괴롭지 않을지, 이거를 딱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내가 탐욕과 욕망, 집착이 많은가 별로 없는가를 보면 됩니다.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괴로움이 많은 사람은, 괴롭다 괴롭다 하는 사람은 탐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괴로움이 없어, 참 인생 편해 하는 사람은 탐욕과 욕망, 집착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거의 이렇게 비례합니다. 어떤 데 대한 탐욕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에서 다양한 욕망, 탐욕, 집착하는 것들을 이제 쥐고 살죠. 자기가 딱 쥐는 것들을 딱 쥐고서 그걸 이제 놓지 못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면 성공이고 가지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착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말해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점점 더 이제 그걸 향해 추구하고 쫓아가고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 늘어나고요. 그게 가져지지 못했을 때, 갖지 못했을 때 막 괴로움도 같이 커지고, 또 이걸 못 가지면 어쩌나는 두려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들이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심이 많이 늘어나면 반드시 괴로움이 늘어납니다. 아주 단순하게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하면 이제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탐욕하고 있지? 무언가를 내가 집착하고 있지? 이 사실만 이제 깨달으면 되는 거죠. 아마 지금 이제 노보살님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본인의 탐욕심들은 별로 없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제 거의 많이 인생을 사시고 하니까 이제 삶에 좀 통달하고 사실 텐데, 끊어도 끊어도 끊지 못하는 탐욕이 이제 자식에 대한 탐욕, 이것만은 도저히 못 넣겠다, 이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이것은 도저히 못 넣겠다. 그래서 야, 내가 죽는 건 상관없고 내가 가난해지는 건 상관없는데 자식은 행복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끝까지 이제 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뭐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죠. 부모님이 이 애엄마가 애를 낳는데 원하지 않는 애를 낳았거나 너무 힘들거나 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애를 길거리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갔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애 우는 소리를 듣고, 한 겨울에 그것도 그 애를 붙잡아다가 입양센터에 보내가지고 그 아이가 입양돼서 외국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뭐 변호사 뭐 이런 분들한테 잘 키워져가지고 아이가 뭐 변호사인가로 커서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나를 버린 어머님들을 찾으러 왔다. 근데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전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측은하고 안쓰럽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 나를 버리기까지 하셨을까. 그러면 이제 부모님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버린다고 해서 죽을 애 같았으면은 뭐 이미 죽었겠죠.
근데 자식들은 보면은요, 이게 우리 착각입니다. 내 자식을 내가 애지중지해야 잘 클 거야. 내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부처님 말씀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업의 상속자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의 상속자가 아니고 재산의 상속자가 아니라 업의 상속자다. 누구나 자기 업이 자신의 삶을 끌고 가는 거지 누가 내 인생을 끌고 가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부모 마음대로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식이 자기 인연이 있고 자기 복이 있으면 버려도 그렇게 자기 복 따라가서 잘 크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아이를 애지중지 잘 키우고 싶은데, 제가 군 생활하면서 이제 아주 힘들어하는 장병들 상담을 하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엔 이제 좀 어지간히 좀 문제 있는 친구들은 아예 입대를 안 시키기도 해요. 근데 옛날에는 아무리 이 친구가 막 죽을 것 같고 막 죽겠다고 하고 해도 끝까지 군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케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전역을 안 시켰어요. 요즘엔 좀 문제 있다 싶으면 전역도 좀 시키고 하는데 옛날에는 전혀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이제 우리 군종 장교 분들한테 이제 케어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 일주일씩 이제 뭐 비전 캠프니 뭐 그린 캠프니 해서 캠프를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보면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면요, 부모님도 포기한 아이들이죠. 군에 오기 전에 집 밖을 한 번도 안 나가본 게 1년이 넘은 아이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2년이 넘은 아이들도 있고, 제가 제일 길게 본 아이가 5년 동안 한 번도 집 밖을 나와보지 않았다가 신체검사할 때 처음으로 집 밖을 나온 아이가 있었어요. 학교 그만두고 대인 공포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집 밖을 나가면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자체에 그냥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대에서 그 친구를 아무것도 안 시키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쉬라고 해도 그래도 괴로워 죽을 것 같다 그래요. 왜, 도대체 왜 죽을 것 같지 하면 그냥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를 너무 공포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집 밖을 나가지 않고 그럼 뭐 하고 있었어? 하고 물어보면 집에서 방 안에서 게임만 하고 누웠다가 일어나면 게임하고 담배 피고 엄마가 밥 넣어주면 먹고, 심지어 그런 아이들이 엄마한테 혼나겠죠. 근데 혼나는데 엄마가 그렇게 놔둘 수밖에 없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냐면 이 아이가 엄마한테 이제 막 대드는 겁니다. 막 심하게 대들고 막 화도 내고 막 심지어 욕도 하고 하면서 엄마한테 막 엄마가 잔소리만 했다 하면 막 그냥 막 더 심하게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포기를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막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고 뭐 심지어 뭐 먹을 거 제대로 안 갖다 준다고 막 뭐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서 밖에 나간 한마디도 못 하면서 이런 대인 공포증이나 어떤 무슨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요즘에 더러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난 이해가 안 된다.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가만히 놔두드나?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완전히 포기를 한 거죠. 부모님도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 그렇게 키웠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나가면 죽을 것 같다고 하니. 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자식이 커지지가 않는 것이죠. 내가 집착한다고 집착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내 뜻대로 이렇게 뭐 순순히 이렇게 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그 인연이 그렇게 되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 아이가 결정적으로는 자신의 업을 따라가지, 부모님 말을 듣는 방향으로 무조건 따라가진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따라간다면 그것도 그 아이의 업대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집착을 한다고 해서 그 내 뜻대로 더 되고, 집착을 안 한다고 해서 안 되고 이러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중생의 무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점이요. 불교는 중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도.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인데요. 우리들은 불교에서 불교에서는 A라고 하든지 B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이 절대 진리라고 집착하거나 고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진실은 A일 때가 있고 B일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착에 대해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불교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해서 집착하는 바 없이 그러나 마음을 내라 이럽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식을 좋게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 좋은 성적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점인데요. 이게 최상의 진리입니다. 불교에서 금강경의 최상의 진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몸을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거고요. 인도의 최고의 경전이라고 하는 힌두교 경전이라고 하는 바가바드 기타에 카르마 요가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것으로서 깨달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이럽니다. 카르마 요가, 즉 업을 짓는 것, 자신이 삶을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를 깨닫게 만들고 있다. 어떻게 하면 카르마 요가가 뭐냐면 열심히 그 일을 행하되 그 일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과도하게 집착한 다음에 그 일을 하면 그 일에 진정한 열정이 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걸 내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걸 잘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인정받아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그 과도한 결과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못하게 되고, 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고, 그래서 참된 힘이 나오거나 참된 지혜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착 없이 일을 행하게 되면, 집착 없이 행하게 되면 거기에 그야말로 놀라운 힘이 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도하게 집착하면 집착한 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운 마음을 동시에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돼야지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한쪽으로는 두려운 마음 자체가 안 되는 마음을 연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연습되니까 그 일이 되는 쪽으로 에너지가 붙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집착하지 않고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나는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 내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결과는 내 몫이 아니다. 결과는 내 맡기겠다. 완전히 부처님께 알아서 맡기겠다. 결과는 뭐 그거야 어차피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는 내가 원한다고 무조건 다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한다고 다 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부자 되길 원하니까 다 부자가 돼야 될 텐데 다 부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전부 다 늙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다 늙습니다. 전부 다 건강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건강은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근원에서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하지 않을 것이냐, 기도하지 않을 것이냐, 열심히 살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원에서 내 내면에는 본래 부처가 내 삶을 이끌고 간다. 난 내가 바로 본래 부처다.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부처님에게 완전히 내맡기고 완전히 맡긴 채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결과는 부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 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순수한 열정, 에너지가 깃들게 됩니다. 그 일을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그러니까 할 말 있을 땐 딱 할 말도 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이완이 돼요. 릴렉스가 됩니다. 몸과 마음이 이완이 되었을 때 가장 그 일에 어떤 힘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었을 때, 즉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게 되었을 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에 강한 힘이 붙을 뿐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삶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죠. 삶의 진실을 깨달아가는, 즉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드시 수능 합격해야 돼 하고 집착하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제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집착을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과도한 집착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는 상관없다. 그러나 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집착이 없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릴렉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집착심이 없을 때, 탐욕심이 없을 때 저절로 괴로움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과거에 지어왔던 많은 그 잘못들,
실수들, 죄업들 이런 것들은 주로가 이렇게 탐욕에서 생겨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무시로 지어왔던 수많은 탐욕심, 애욕, 집착한 것에 대해서 참회합니다 하고 마음을 내는 것이 탐해중재 금일 참회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진해중재 금일 참회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 특정한 생각에 집착을 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하는 생각에 집착을 해요. 내 인생은 이렇게 순탄하게 풀려야 돼 하고 집착을 했는데 그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가 나고 괴롭습니다.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데 집착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와 주지 않아요. 그럼 막 화가 나고 성이 납니다. 진해, 화나고 성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성나는 마음은 내가 내 생각에 집착했기 때문에 일어난 마음이에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괴롭고 사람들이 날 따라주지 않으니까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었을 때 진심, 화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또는 자식과 부모가 투닥투닥거리고 싸우는 것도 뭔가 자꾸 마음이 안 맞아서 생각이 자꾸 이렇게 일치되지 않으니까 내 생각을 집착하고 내 생각을 고집했을 때 이제 화가 나고 자꾸 싸우고 이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자기 생각만 내려놓으면 사실은 그 생각은 절대 진리일 수가 없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선 이럴 수도 있고 저기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특정한 생각을 집착하는 건 전혀 불교적인 그 마음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마음을 낸다? 마음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은 특정한 생각에 대한 고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불교는요, 불교에 집착하지 않아요. 불교 의례의식 이런 거 집착하지 않습니다. 뭐 저기 과일을 왜 오늘은 네 가지를 올렸어? 홀수를 올려야 되는데 이 자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지간하면 홀수로 그냥 올리자 하고 약속을 했던 그냥 같이 약속한 건데 어떤 세 개를 샀는데 절에서 세 개를 준비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신도님이 우리 절에서 우리 집에서 과일이 풍성하게 감이 익어서 감을 가져서 부처님께 올리고 싶어요 가져왔는데 홀수를 마쳐야 되니까 올리지 말라고 막 혼을 내고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럼 당연히 그냥 짝수면 어떻습니까?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죠. 여기도 지금 감이 이렇게 막 익어가고 있는데 그럼 올려도 되는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지간하면 이렇게 하자 하고 왜냐하면 너무 규율이 없으면 이게 좀 너무 우왕좌왕할 수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이렇게 하자라고 같이 그냥 너무 법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으로 잡아놓은 것이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천도제를 하는데 몇 층으로 쌓아 올려야 된다. 근데 왜 5층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게 3층밖에 안 올렸냐? 싸울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나중에 절을 해가지고 한다면 49제 막 거창하게 막 이렇게 이러고 싶지가 않아요. 딱 저 좋습니다. 저 이렇게 사과 4개에 위 하나, 배 4개에 위 하나 딱 2단. 2층으로 얼마나 좋아요. 돈도 많이 안 들고. 신도님들도 돈 걱정 없이 할 수 있고. 준비하는 사람도 편하고. 왜냐하면 이게 정성인 것이지 뭐 많이 싸우려가지고 이런 거추장스러운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법칙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만 올리면 어떻습니까? 저희 그 아버님께서 군대 있을 때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군대 있을 때 우리 할아버지 저기 저 재산날 그 이렇게 식판에 이렇게 밥 받아온 거를 이렇게 갔다가 절하고 그러고 나서 그 밥을 먹었었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 군인으로서라면은 그렇게 하는 그것 자체가 정말 아주 귀한 어떤 제사 지내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귀한 것이지 그 어떤 특정한 형식, 특정한 뭐 제도 이런 거에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저도 우리 군 장병들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장병들 생각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살지?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은 이런 경우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뭐랄까, 아, 좀 몸이 안 좋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아, 괜찮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괜찮으시면 다행이십니다. 저는 대학교 처음 갔을 때 맨 앞에 앉아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맨 앞에 앉아서 수업을 듣다가 그 한 200명 있는데 맨 앞에 수업 듣다가 옆으로 의자랑 같이 옆으로 꽝 넘어진 적이 한번 있었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저기 뒤에 앉아 있었는데 제 혼자서 그냥 버스는 잘 가고 있는데 혼자 넘어져가지고 궁 하면서 넘어졌던 기억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신기하게 또 이렇게 졸다가 내지는 이렇게 하면 좀 덜 다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 이걸 야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장병들이 그 요즘 이제 장병, 옛날 같으면 우리 장병들이 이렇게 법당에 오고 군종병들 입고 하면은 야 법당에 우리 오늘 대청소 좀 하자 그래서 막 청소도 시키고 뭐 일 있으면 법당에 일 좀 돕자 이래가지고 같이 뭐 풀도 뽑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야 하자 이러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라고 우르르 가서 같이 하는 게 당연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이거 좀 하자 이랬을 때 이 친구들 눈빛이 약간 흔들리면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나? 왜 이런 걸 시키지? 약간 이런 눈빛을 제가 읽으면서 야, 이거 시키는 게 이제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생기고 이제 부대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종교행사 온 사람에게 일을 시킨다? 이거에 대해 되게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일을 시키면 제가 우리 군중병한테도 엊그제 뭐 책상을 저 위로 옮기길래 그걸 막 시키길래 야, 너 그거 시키려면 너 네가 막 그렇게 시키면 안 돼. 나한테 얘기해. 내가 시킬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친구들이 이제 법문 끝나고 이제 한 설득을 시킵니다. 얘들아, 아이 법당에 법사님이랑 우리 근종배랑 둘이 하려니까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야 이게 여러 명이 같이 할 것 같으면 금방 끝날 것 같기는 한데 야 이거 둘이 하니까 너무 힘든데 야 너희들 절에 와서 그냥 복 짓는 것도 하나의 마음 공부인데 절에 부처님 전에 복 짓는 게 참 큰 공부인데 오늘 한번 복 짓는 일 좀 같이 좀 도와줄 수 있겠어? 그러면 예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도 희망하는 사람들 그래도 같이 도와주고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나와서 좀 도와줘 하고 아주 최소한 이게 따뜻하고 정감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을 설득해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일을 시켜야 됩니다. 요즘에는 옛날같이 막 일을 시키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우리 저 뒤에 우리 군종병 친구도 있지만서도 옛날같이 뭐 막 시키고 이러질 못해요. 딱 해야 될 것만 이렇게 업무적인 이런 것만 딱 하지 그게 어찌 보면 또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장병들이라고 해서 다 귀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또 뭐 막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이제 시대가 또 이렇게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요즘에는 병장이 군생활 할 때 후임병을 괴롭혔잖아요. 그럼 그 병장 전역하고 후임병이 전역하고 나서 전역한 이후에 요즘에 한 10년 만에 미투를 하듯이 전역하고 나서 한 2, 3년 지나다가 도저히 울분이 가시지 않으면 그때 가서 그 병장을 고소한다는 거예요. 군에 있을 때 나를 괴롭혔다고. 요즘 그런 시대거든요. 그 요즘에 저 군종장교, 뭐 모 군종장교가 군종병한테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뭘 시켰는데 이게 뭐 하나 잘못돼가지고 뭐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뭘 잘못했는지 다 재고재다가 뭐 여러 항목 잘못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니까 그 군종장교분이 평소에는 본인이 고양이를 키우면서 본인이 밥을 다 주고 똥을 간대요. 근데 본인이 이제 이틀, 3일 이제 연수 갈 때 그때만 이제 군종병한테 본인 고양인데 밥 좀 줘라. 그리고 그 뭐 똥 한 번만 갈아줘라. 이렇게 하고 갔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나한테 사적인 신분을 시켰다고. 그런다라고. 요즘에는 이게 좀 하여간 시대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뭐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아,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제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서 거기 좀 적당히 이제 맞춰가야 되는 거죠. 아,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지 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거죠.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물론 마음속에서는 야, 어떻게 될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내가 빨리 이제 거기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과도하게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린 것은 세상에 없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 뭐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안 되겠나 하고 또 이제 따라가줘야 되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을 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교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저한테 상담하면서 상담하겠다고 와서 상담하는 내용이 들어보면 때로는 되게 어이없고 당황스러운, 옛날 같으면 본인이 부끄러워서 차마 말조차 못하겠는 일인데 되게 당당하게 와가지고 그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 야, 내가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저한테 오겠어요? 아, 그렇구나. 넌 참 그것 때문에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편한 걸로 바꿔주고 편한 대로 바꿔주고 나중에는 뭐 PX병으로도 바꿔주고 최대한 편한 대로 계속 바꿔주고 그 주변에 있는 선임병들이 걔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걔는 죽을 것 같이 괴롭대요. 그렇게 편한 보직이 있으면서도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남들 얘기 들어보면 걔 때문에 문제인데 근데 걔가 죽고 싶다고 그러는데 제가 네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어디 기댈 데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 일단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예요. 수용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을 발견한 것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얘는 완전히 이상한 친구예요. 그렇게 편하게 해주고 그렇게 배려해 주는데 적응을 못한다라고 죽겠다고 하니까 정말 다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랑 얘기해 보니까 제가 아까 만났던 그런 친구들 집에서 한 번도 집 밖을 나간 적이 없고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벌벌벌 떨리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기만 해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해도 그래도 죽을 것 같이 괴롭다는.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정해진 실체가 없어요. 전식, 이게 유식 무경이라고 해서 오로지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요 남들이 봤을 땐 정말 편한 상황인데 그 사람은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수백억 사업하다가 날려가지고 거지가 된 사람들이 더 자살할 것 같잖아요. 근데 뭐 한 돈 100만원 날렸다고 자살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100만원 날린 것 때문에도 자살할 수도 있어요. 별것 아닌 저 말 한마디가 왜 저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스트레스를 받고 막 받다가 마지막 한마디 때문에 자살 수도 있다 그래요. 그 뭔지 아세요? 야, 너 같은 놈은 네 같은 게 무슨 용기가 있어 자살을 해? 자살하라 해도 못할 놈이야. 그 한마디 듣고 그래? 그래 한번 보자.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지 내가 증명해 줄게 하고 자살한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에게 그런 말 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자살합니까? 멀쩡한 사람은 전혀 자살 안 하죠. 그런데 본인 상황이 괴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이럴 때는 그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을 정말 힘들 최악의 길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의 상황을 내가 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택도 없는 주장을 해도 그 사람의 상황에서는 뭔가 저럴 수 있는 뭔가가 있었겠지 하고 그냥 받아들여 줄 필요도 있습니다. 내 생각만을 무조건 고집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을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그 상대방에게 성을 내고 화를 내게 돼요. 우리는 그 상대방을 100%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항상 문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고집하고 그래서 성냄으로써 일으켰던 많이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참회한다는 것이고요. 이 모든 내가 내 생각에 고집하거나 내 마음에 고집하고 내가 물질에 고집하고 소유물에 고집하고 이런 모든 집착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어리석음 치심입니다.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게 어리석은 치심입니다. 그 아까 이제 하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 우리 저기 여기서 안 계시니까 제가 얘기를 우리요 여기 일요일날 법회 때 그 피아노 치는 그 젊은 친구가 하나 있잖아요.
그 중국에 이제 이번에 그한두 번을 그 행시를 떨어졌다가 이번에 붙었다는데, 작년에 떨어져서 참 제가 가슴이 아픈데, 뭐참 위로도 해주기도 참 뭐하고, 그래서 이번엔 좀 붙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붙었다길래, 야, 어떻게 이렇게 붙었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그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참그 감동스럽더라고요. 이 친구가 뭔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이 아빠 엄마 또저 뭐라 해야 되나? 그 아빠 엄마가 어쨌든 그전에는,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래, 공부 안 하면, 야, 지금 공부 좀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를, 그래도, 그런 얘기 안 하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그러고, 그럼 본인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얘기를 일체 안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막 집착을 안 하면서, 그냥 네 인생인데 알아서 살고 편하게 즐겁게 해라. 그리고 야, 그전에는, 야, 그래도 이걸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고, 본인도 자신은 이 시험 떨어지면 내 인생은 바닥일 거라고 생각했대요. 내가 만약에 이 시험에 떨어지면 나는 거의 내 인생 끝인 줄로 알았대요. 그래서 나는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난다라는 집착이 엄청 심했던 거죠.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굳게 쥐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막 엄청 경직되고 긴장한 마음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공부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공부도 안 되고, 근데 공부는 해야 되니까 막 부모님한테 짜증도 내고, 부모님도 같이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인가 엄마 아빠가 갑자기 되게 착해지기 시작하더니, 야, 너 절에 가서, 야, 법사님이 뭐 이래 오셨는데 한번 법문 한번 들어봐라. 그러길래 처음에는 우리 엄마 아빠 원래 불교에 이렇게 빠져 있는 분이니까 그냥 의례 그러려니 생각했대요. 근데 엄마 아빠가 진짜로 법문을 잘 듣고 나더니 아주 많이 바뀌었더래요. 그래서 과도하게 집착도 안 하고 편하게 공부해라 하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보니까 이게 진심으로 바뀌었더래요. 그래서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나도 가서 법문 들어봐야지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때 마침 이제 피아노 치는, 그 전에 피아노 치던 친구가 일이 있어가지고 그만두게 되면서, 피아노 칠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야, 그럼 내가 한번 가서 쳐볼까? 해서 공부만, 그전에는 막한 시간 빼기도 공부를 못하니까 막 그냥 엄청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럼 내가 절에 가서 한번 피아노 봉사도 하고 해야지 하고, 이 피아노를 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법문을 매주 일요일날 법문을 듣게 됐는데, 본인이 법문 들으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부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걸 떨어지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법문을 듣다 보니까, 맞아,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집착을 하지? 이거 붙어도 되고 떨어져도 되는 거지. 인생은 뭐 어차피 계속 되는 것이고, 내가 이거 안 한다고 뭐딴거못 하겠어? 이거 안 하면 뭐 다른 시험을 봐도 되고 딴 일을 해도 되고 뭐든지 내가 할 수가 있는데, 왜 이거 아니면 끝난다고 나는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어차피 제가 중간중간에 설법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시험을 보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서너 번이든 이렇게 몇번딱 정해놓고 하되, 이게 막 5번, 6번, 7번까지 보면서도 계속 하면 그건 나중에 가면 집착이 된다. 부처님도 한세번 정도 권유했다가 아니면은 딱 털어버리셨지, 그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몇번 했는데, 이 친구가 그래 생각을 했대요. 그래, 이번에 이제 두번 떨어지고, 이번에 떨어지면 오케이, 깔끔하게 포기하고 딴거 해야지 하고 마음을 딱 생각하고 놨더니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더래요. 뭐 열심히 여태까지 한게 아쉬우니까 그냥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더 공부는 해보되,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그래서 집착이 탁 내려놔지더래요. 그래서 이거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된다.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부담, 집착이 없으니까 같이 다 같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그래, 그냥 마지막으로 열심히 해보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였냐면, 첫째는 갑자기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유가 생기니까 신기하게 올해처럼 공부 안한 해가 없대요. 작년이랑 그작년은 공부에 중독이 돼서 1분 1초가 아까워서 공부를 했는데, 올해는 놀거다 놀고 여행 갈거 여행 가고 여기 와서 피아노도 치고, 이 지지난 전에 시험을 5일 동안 본대요. 뭐 금, 목, 금, 토, 목, 금, 뭐 월, 화, 수, 뭐 이런 식으로 보나 봐요. 근데 그 주에도 와가지고 피아노를 쳤거든요. 근데 전혀 부담이 없더래요. 그래서 올해처럼 공부를 안한 적이 없어서, 야,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될까? 그럼 뭐 이렇게
그냥 재밌게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내 딴 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편안하게 공부를 재밌게 했대요. 근데 이제 시험을 보는데 딴 때 같으면 막 잘해야 된다는 긴장감이 들고 이러는데 되게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막 서술형이 되게 많은가 봐요. F용지 갖다 놓고 앞뒤로 막 빡빡하게 글을 써야 되고 그런가 봐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냥 글을 쓰는데 그냥 술술술술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쓰고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되게 가볍게 그 친구 말이 그래요. 6시에 발표가 되는데 한 5시 55분, 50분쯤 돼가지고 그때 조금 떨렸지 그날도 사실 별로 떨린 것도 없었다고.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나니까 터서 붙었는데 자신은 붙었다 그래서 야 이게 뭐 한 128명인가 붙는다는데 120한 5등쯤 했나 생각을 했대요. 근데 7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는 오히려 떨어졌는데 이렇게 놀면서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집착 없이 편안하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적이 오히려 더 날 수가 있지? 하면서 야 정말 내가 마음을 비우니까 정말 마음을 비우니까 오히려 이게 더 편안해지고 마음이 몸과 마음이 정말 릴렉스가 되고 이완이 되니까 정신적으로 이완이 되니까 공부를 한 시간을 해도 훨씬 더 능률이 오르고 실제 내가 편안하니까 경직되지 않으니까 글을 써도 훨씬 더 편안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중한 얘기가 정말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몰랐고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불교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고 또 뭐 어디에 가더라도 정말 불교에 도움을 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참 이렇게 기특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되게 상당히 뿌듯했었고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많은 설법들을 뭐 그대로 이렇게 실천한 모습인 것 같아서 참 그랬었고 그와 같습니다. 정말 내가 과도하게 집착을 하고 그랬을 때는 뭐든지 경직이 되니까 뭐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풀리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근데 오히려 더 편안한 마음을 가졌을 때 삶은 더 편안하게 풀려가기가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놔버렸을 때 내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딱 쥐고 있을 때는 나라는 자아가 생겨서 이 우주 전체가 난데 우주 전체라는 무한한 무량수 무량광의 참나라는 부처로서의 나를 버리고 요만한 자아에 제한되는 거예요. 내 의식 속에 내가 딱 고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나인 줄 알고 내가 고집하는 게 나인 줄 아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요게 납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나는 할 수 있는 게 정해 제한되어 있잖아요. 요만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만큼밖에 없겠어요. 요만큼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몸과 마음의 집착을 탁 내려놔버리면 나라는 생각이 탁 내려놔버리고 집착이 탁 내려놔버리면 아상, 아집이 깨져요. 아상이 딱 깨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렇게 여기 틀 속에 갇힌 내가 아니라 내가 툭 튀어서 우주 전체가 내가 돼버립니다.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 하듯이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광명에 무한한 능력, 무한한 지혜 그게 반야지혜거든요. 무한한 우주적인 지혜가 탁 깃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해도 한바가 없이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지혜가 깃드는 거죠. 내가 개인적인 개체적인 자 아상에 제한되어 있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툭 튀는 열린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힘을 부여받는 거겠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사는 거예요. 이 우주 법계가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힘 가지고만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주 법계가 저절로 도와주기 시작해요. 부처님께 모든 걸 턱 맡기면서 턱 맡기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집착이 놓여지겠죠. 부처님이 알아서 할 거야 하고 부처님께 모든 걸 턱 맡기니까 나라는 집착이 없으니까 턱 내려놔지니까 이완하고 편안하니까 편안하게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안에 있는 자성 부처님이 깨어나게 되고 우주 법계의 법신 부처님과 자성 부처님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던 일이 신기하게 어디 가서 누굴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를 도와주겠다고 막 발벗고 나서는 사람을 만나게도 되고 또 어떤 책을 하나 막 폈는데 그 책에서 내게 정말 큰 도움이 될 만한 구절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TV를 틀었는데 뭔가 영감을 줄 만한 내용을 듣기도 하고 그냥 오늘 내가 심심한데 법문에다 들을까 하고 법문 들으러 갔는데 거기서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만한 법문을 듣기도 되고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정말 큰 귀인으로서
도움이 될 만한 일을 벌여주기도 하는 그런 우주 법계가 막 도와주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야, 참 신기하게도 내가 한 것 같지가 않다. 정말 세상이 그렇게 막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는 자아에 갇히지 않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 과도하게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면서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과도한 집착 없이 최선을 다하는, 집착 없이 마음을 내서 무엇이든 하는, 그랬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지혜가 되어서 우리를 깨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